우리 다 같이 말씀 암송 노래 함께 해요. 다 같이 찬양해요.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해 주심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에게 밝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걸음걸음마다 오직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나와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화 유튜브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지낸 거 맞죠? 그래요.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목사님이 들려줄 테니까 우리 귀를 쫑긋 하고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해요.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양떼를 몰고 막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저 먼 곳에서 한 나무가 불에 막 타는 거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불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 나무는 불에 타서 모두 다 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기해서 그 나무 곁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나무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아 유튜브 친구들을 매주일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밥 먹을 때에도 또 열심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코 잠을 자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저와 우리 친구들을 늘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모세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더 다가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모세는 응답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서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만 스톱 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멈춰라 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부른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땅이니까 네가 신고 있는 그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발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깨끗하니까 단순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걱정과 근심과 내 죄악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깨끗이 씻고 우리가 예배 나갈 때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아오시기를 바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아유초 친구들이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나아갈 줄 아는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는 내가 기쁨으로 내가 근심과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아주 행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두 손 모으시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또 거룩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주기도문송 함께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